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각 위원님들 말씀 들어봤고요. 또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의 특수한 경험칙들,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을 또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협찬이든 내지는 마크로 비슷하든 등기부 등본만 봐도 너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사실 기록 자체는 평균적인 판사들이 검사보다 더잘 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 부당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밖에 이제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 내지는 증언 내용에 대한 숙지, 반복, 때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적인 접촉,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구체적인 그 심증 개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들, 그리고 제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허용해 예, 주신다면, 계속하세요. 예. 네,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유, 피의자에게 사적 접촉, 또 피의자에 대한 검사실 내에서 전화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적인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피자, 뭐 과거에는 떡볶이여서 이제 피자로 바뀐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만으로도 중첩되는 중징계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직 이상의. 또 때로는 뭐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해임 면직에 준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와 별개로 저는 더욱 중시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죠. 도이치 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이 수사와 기소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인사를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 대검의 그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해주고, 또다시 재경 북부지검, 시골도 아니죠. 지방.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승진하면 또 묵묵히 일하는 소수의 검사들, 이 도이치 모터스 수사하다가 인천지검으로 좌천된 젊은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탄핵 전문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그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대입되는 당사자입니다.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아, 검사니까 이제 믿어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이지 못한 네, 경험치 좀 정리 마무리해 아,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이건 행정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그 정의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